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5편 말씀은 고라의 노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음악을 담당하는 디렉터가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1절의 말씀을 보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부터 이들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노래를 지을 수 있었을 때는 언제냐? 바로 제2예루살렘 중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린,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던 때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에스겔서 39장 25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무엇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에서 28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포로잡힌 자에게서부터 돌아오게 하는데 적국 중에서 모아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곳에 가 있다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제3예루살렘 중건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파악을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일어나는 일,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면서 27절에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나타낼 때는 언제겠어요? 다른 신이 구원이 없음을 나타내는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을 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주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부활하심만이 누가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자인가를 나타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지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인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은 거룩함을 나타낸 때예요. 그리고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거룩한 이름이고 또 내가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야 될 자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이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때의 시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삶은 항상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이 그 이방들에게 예루살렘이 밟혔잖아요. 그 밟히고 밟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이 밟히고 밟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만 구원을 받느냐? 남은 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자.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어떤 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가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게 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을 하죠. 그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시라는 말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산 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 있고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노함을 받는 자인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을 처음에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말씀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왜 아프게 하시고 왜 상하게 하시냐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짓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신 거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그의 능력의 손으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그 사마리아 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자를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마리아인, 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를 싸매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가 돈을 두 데나리온을 주고 더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자가 되어진 자. 근데 예수님은 죽게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 피와 성령이죠. 예수님이 피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싸매어서 상처가 나을 때를 기다리게 함으로 어디를 보내요? 주막. 뭐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포도주가 있는 곳. 거기에서 주막은 이방인 우리 시대에 말하는 술집이 아니라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곳. 그 주막이 바로 교회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막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이거예요. 두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증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증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쉴 수 있게 하고 몸을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중건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싸매주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막에 보내셨으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먹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진 자는 어떤 사람의 반석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을 욥기 5장 19절에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섯 가지 재앙에서 건지시고 일곱 가지 재앙에서 건지시고 이건 재앙이 완전한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 어떤 재앙일지라도 너를 지키시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자라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일곱 가지 환난일지라도 완전한 환난일지라도 반드시 그 환난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환난도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거죠. 욥기 5장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혀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혀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피하여서 숨을 수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이에요.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욥기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멸망에서도 나는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핍박에서도 나는 능히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23장 13절의 말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내쫓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라고 말했어요. 아까 제가 욥기 5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혀의 채찍을 피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는 가나안 족속이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라고 표현한다. 채찍을 사람을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나음을 입었도다 했을 때 이 질병, 육체 질병만을 나음을 얻는 걸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육체로 당할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질병만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어떤 말이나 환란이나 채찍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것.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혀의 채찍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담대하실 수 있겠어요? 그 혀로 어떤 말로 나를 넘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누가 상처 주는 말만 하면 상처 받거든요. 누가 나를 넘어지는 말을 하면 넘어져요. 나를 무시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그게 바로 채찍이에요. 혀의 채찍,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즉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라는 거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 드려야 할까요 안 드려야 할까요? 드려야 돼요. 주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 주의 인자심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인자하심을 내가 계속 받는 사람이고 주의 구원함을 내게 주신 사람이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돌이켜 주께 돌아오니 주여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내게서부터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겠죠. 주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겁니다.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화평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평안이 내게 임한 이 평안은 천국의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무조건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조건 다 십자가에 그냥 딱 못 받고 그냥 평안 하세요. 에베소 2장 17절로부터 18절에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해요. 바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평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했어요.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우리 심령에서 여러분 은혜의 해가 떠오릅니까? 우리 심령에서 공의의 해가 떠오릅니까? 그 영광의 해가 떠오릅니까?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다 떠나가야 되겠죠.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밤이 떠나가고 해가 떠서 낮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 그러면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그 영광이 생명이니까 곧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니까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그랬어요. 우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즐거워 뛰고 자유함으로 뛰고 기뻐 뛰고 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기쁘세요? 주 안에서 내 부족함을 보고 자꾸 내려앉지 마시고 이 부족한 자를 바벨론에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처럼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시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주님의 인내하심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만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인자하심으로 인애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이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의예요? 하나님만이 의예요. 그 의가 우리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평케 하는 것과 하심으로 입맞춤이 돼서 내가 내 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예수님과 입맞추고 하나님의 의와 입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화평케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입맞추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그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만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나로 하여금 진리와 만나게 하고 의와 입맞춤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솟아나고? 땅에서. 여기 땅이 어디 뭔가요? 우리 심령의 땅에서 이제 진리가 만났으니 솟아나고 의의 해양이 떠오르는 걸 여기서 또 다시 진리가 솟아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내게서 솟아나고 그리고 그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도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완전히 연결된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로 하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인데 이 몸이 땅인 거예요. 이 땅이 진리를 만나서 이 땅에서부터 진리가 솟아나니 하늘의 하나님 머리신 하나님이 그것을 굽어보시면서 어떠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기쁘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니 뭘 줘요? 위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 우리 땅이 진리를 내어주는 것, 생명을 내어주는 것,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 왜 그렇게 내가 내려고 노력해서? 아니요.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입맞춤이 이루어지면 어디서? 그 십자가 화평에서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인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진리와 만났기 때문에 그 연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좋은 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룩한 성령의 기름부음 이런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니까 생명의 탄비를 먹고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산물들을 내어놓아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마지막 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가 되어져서 어떻게 그런가 주님이 쫙 가시는데 주님과 함께 내가 가면서 주의 길을 닦은 내가 주의 길을 닦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닦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위해서 길을 닦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한 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걸 의미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닦도록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돌아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중건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룰 수 있으면 그 일을 하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주시는구나. 지혜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넘쳐나고 기름 부음을 주시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주 안에서 이 모든 하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그래서 주의 의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계속 닦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뭐 해야 돼요? 포로된 자에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때가 지금 내게 임하였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니 주여 인자를 내게 베푸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쓴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거 돌아보지 마세요. 부족한 건 당연히 부족한데
세상이 천한 것을 택했다라고 말해. 세상이 천한 것, 세상이 무지한 것,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자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 강한 거나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게 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두 나라로 나누셨어요. 메대와 파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가 세워져서 알렉산드르의 왕에 의해서 다 왕국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도 또 무너지고 로마 왕국이 세워졌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왕국은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까 우리 욥기 5장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어떤 날이었어요? 어떤 환란, 여섯 가지 환란에서도 건짐을 얻고, 일곱 가지 환란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는, 멸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거기서부터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만 간다면 주님이 오실 길을 닦은 자의 예루살렘의 온전한 중건을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열방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나온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아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주님 안에서 우리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시편 85편의 기도와 찬송이 바로 나의 기도와 찬송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시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죠. 와, 진실로 내가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지금 이 시편 85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는 거고, 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길을 닦으리로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찬양하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의 되시는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아이고 이뻐라. 이것들 이뻐서 뭘 줄까? 그렇게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내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어떤 자가 되어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주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 온전히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